반갑습니다. 메가스리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고공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엔 너무나도 예쁜 꽃들이 많은데요. 선생님이 오늘은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꽃 중에서도 수험생들과 많이 닮아있는 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꽃은 바로 프리지아. 선생님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프리지아 꽃을 자주 사오시곤 했는데 집안 가득 꽃내음이 퍼져서 하루 종일, 막 이틀, 삼일 향긋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꽃의 분포지는 남아프리카인데 한국에는 1930년대쯤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꽃이지만 여름에는 재배가 어렵고요. 9월경에 심어서 잎을 맺고 11월에 힘껏 자라나서 12월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1월에 수능을 치르고 봄이 되면 활짝 피어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신기하게 닮아 있죠. 그래서 이 꽃을 볼 때마다 큰 시험을 치르고 대학생이 되는 제자들 얼굴이 생각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꽃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꽃말이 가진 의미 때문인데요. 프리지아의 꽃말은 시작, 순결, 천진난만 등등입니다. 한 명 한 명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을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꽃말이네요. 그리고 다른 꽃들과는 달리 프리지아는 한 다발로 이렇게 모였을 때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프리지아 꽃다발 선물을 많이 하기도 한다네요. 지금까지 수험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프리지아가 겨울을 힘겹게 버티고 봄에 활짝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간 힘들게 준비해온 과정은 새로이 피어나기 위한 움츠림입니다. 얼마 후면 치르게 될 2015 수능. 차가운 계절의 문턱을 넘어 여러분의 앞날에 이 꽃처럼 화사한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꼭, 정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많이 힘들고 두렵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날은 곧 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